작년부터 해서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전에 앰비션 선수가 나왔던 걸 지켜보면서 되게 멋있다,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. 좋은 노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노래라는 게 뭔가 들으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노래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이 노래는 저한테는 그냥 평생 남을 소중한 그런 뭐 무언가가 생겼다는 게 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캐리아 선수가 부러움으로 저 대신 죽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캐리아 선수가 카르마로 변해서 다시 적이 돼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뭔가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게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더 잘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많았고 실수한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고생했다. 이제 여러 팀들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이 선수가 내 팀원이어서 진짜 듬직하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선수들이 몇 선수 있거든요. 뭔가 팬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선수였으면 좋겠다?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제가 작년에 우승을 못했더라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제 과정들이 팬분들은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이분들은 그냥 그 과정들을 같이 알고 있고 그냥 내 과정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떻게 갚아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작년에 우승하기 전까지는 되게 저만 아는 과정들이었잖아요. 그래서 뭔가 결과랑 과정이랑 뭐가 더 중요할까?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과정들이 결국에 저를 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되게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